안녕하세요. 맛있는 카레가 오늘 저녁은 카레랍니다. 학교에서 기숙사 간 딸아이가 오늘 2주 퇴사 뭐죠? 기숙사 정비하는지 퇴근 명령으로 가서 데리고 와서 저녁밥 카레를 하고 있는데 지금 후두두둑 난리가 났습니다. 부엌에서 한가로이 안 하던 저녁을 하고 있었죠. 그동안 딸아이가 학교에 있는 바람에 저녁을 그렇게 부랴부랴 할 필요가 없었는데 갑자기 집에서 저녁 먹어야 되는 가족이 생기면서 음식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가 바깥이 수상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후다닥. 그런데 제가 이그 철물점에서 비닐을 이렇게 끊어놓고 지난번에 조각조각 그 세탁소 비닐로는 겹겹이 쌓은 그 틈틈 사이로 비가 쳐들어와서 비가림이 제 계획대로 철저하게 안 돼가지고요. 이 비닐을 두꺼웠던 거한 겹으로 두 겹짜리를 한 겹으로 바꿔서 언제라도 딱 세팅할 준비로 딱 접어놓고 기다렸는데 그때가 지금 오늘이었던 거죠. 지금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젖어가면서 얼른 한 큐에 딱 덮고 요 바스켓에 한번 고정 이쪽에 두개 고정하고 나서 그다음에 소리가 후두두둑 하더라고요. 그냥 놀래가지고 요 네트망에다가 여기 고정하고 저쪽에 고정하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축 처지면서 완전히 거리대를 덮어주는 거예요. 물론 바람이 더 거셌으면 안 됐겠지만 바람 없이 후두두둑 내리는 지나가는 소나기였어요. 근데 일기예보가 정확했네요. 저녁에 9시에 비 예정이랬는데 지금 8시예요. 좀 시간은 안 맞지만 9시에 내릴 비, 8시에 내린다고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근접한 시간에 소나기가 내려졌기 때문에 저 다육이 살짝 맞췄어요. 이 정도면 훌륭하게 가림을 해줬는데요. 속을 들여다보고 싶은 저 얼굴에도 안 맞췄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대번에 이 가림한 손을 넣어보니까 후둡지근합니다. 너무 이 비닐이 여기 전체 덮고 저 가장자리로도 다 덮어지다 보니까 열기가 모여지네요. 비가 안 오면 얼른 또 치워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성공적으로 비가림에 성공한 저를 칭찬합니다. 와, 비안 맞췄어요. 여러분들 이 소나기 거리대 다육이 맞췄는지 어쨌는지 옥상 다육이들 맞췄는지 어쨌는지 걱정됩니다.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오늘 저녁부터는 간간이 비들이 계속 올것 같아서 비가림을 해줄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은 계속 주의를 살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헐레벌떡 저녁 짓다가 다육이를 챙길 수 있는 이 타임이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없었으면 퇴근이 늦었으면 못했을 거를 가려주었습니다. 내일 신기한데요. 요 정도 태풍급이 아니라면 요 정도의 그 비닐로도 비가림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내일에 또 해가 또 쨍하고 뜬다면 비닐만 걷어내고 차광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요. 오늘 좀 번잡스럽지 않게 한 큐에 비닐을 쫙 펼쳐가지고요. 두개딱 고정하고 이 검정 미끄럼 방지 시트를 딱 덮으니까 별로 손댈 데가 없이 가림이 딱 되니까 스스로 너무 뿌듯한 거예요. 이게 제가 손이 네 개여가지고 두 개는 작업하고 나머지 두 개는 카메라 영상에 담았더라면 나름 스릴 있고 재밌었을 텐데 다된걸 보여드렸네요. 오늘도 이렇게 다육맘 다육이 지켜냈고요.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음에 또 올게요. 기다려주세요. 편안한 밤 되시고요.